안녕하세요. 유니크 가든 정우미 아빠인데요. 제가 오늘 보도블럭을 좀 꾸미려고 좀 사러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. 경기도 여주시 가나무비예요. 경기도 여주시 가나무비인데 제가 여기 왔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좀 필요하신 분 가까우신 분 이제 와서 좀 사시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예정에 없던 영상 촬영이고요. 네, 여기 지금 제가 구입하러 온 보도블럭은요. 앞에도 있네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전혀 아는 곳이 아니고요.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왔어요. 자, 여기 저는 이제 요 20cm 그 두께 6cm짜리 보도블럭을 지금 제가 구입하러 왔는데요. 한 장에 얼마인지 아세요? 모르시죠, 당연히. 아, 제가 이제 보니까 여기 좀 약간 두꺼운 8cm네요. 요것도 8cm고요. 6cm짜리 가격이 한 장에 500원입니다. 500원. 네. 그러니까 요게 이제 500원인 거예요. 네. 저는 좀 이제 평창에서 좀 가까운 데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재고가 없어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좀 찾아왔거든요. 네. 왔는데 여기가 제가 얼마 전에 나무를 좀 구입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왔던 곳에서 불과 200m도 안 떨어진 네 여주시 가나무비인데 그때는 지나갈 때 이제 보도블럭이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보도블럭이 참 종류별로 되게 많네요. 네, 일단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차를 가져왔어요. 평창에서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온 것 같은데 네, 차에다가 지금 싣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는 까만색하고 노란색을 반반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. 여기 제가 와보니까 직원분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그리고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시고 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한 팔레트 다 말고 반반씩 이렇게 주문을 해도 직원분이 아주 친절하게 담아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는 검은색을 240개, 그 다음에 노란색을 240개 해서 네, 구입을 해서 저희 사무실 앞에 좀 이렇게 따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와보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여기 경기도 여주니까요. 반경 한 차로 한 1시간 안쪽이면은 아마 충분히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. 그렇게 제가 평창 가까이에 횡성 쪽에 문의를 했더니 무려 750원을 부르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는 500원 정도면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추천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적재를 하고 있고요. 자, 저는 정우미 아빠였고요.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서 서양 조경수를 트리얼 화분에 전문 재배하는 유니크 가든 정우미 아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